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영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흐름을 이제 봤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신하들이 좀 무능해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뭐 풀이도 못하고. 그러면은 영조 때도 그런 유능한 신하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조 때 신하? 저는 잘 기억은 없죠.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건 왜냐하면 이 당쟁이 격화되면 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일을 휩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신하로서 백성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죠. 그럼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쇠퇴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좀 전까지는 막 그 신하가 막 버벅거리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예. 근데 오늘 약간 이덕수 얘기를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덕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재밌는 게 경계를 진강했다 그러는데요. 겸손한 괴입니까? 겸손한 괴예요. 이거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요? 요거는 예. 산이에요, 산. 산. 요거는 땅. 땅이에요. 와. 예. 그러니까 원래 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데 아래로 내려왔으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산이 땅보다 아래에 자기를 몸을 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자기를 낮췄다 해서 한 글자로는 하고 예. 이게 겸괴입니다. 겸괴. 겸괴가 사실 매우 중요한데 보면 서경의 말을 또 인정합니다. 첫째는 주요 64개 가운데 오직 겸괴, 겸괴만 이 여섯 효가 전부 다 길해요. 흉하다는 게 없어요. 뭐 길하다, 흉하다인데 다 길해요. 겸손하면 무조건 길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만큼 이제 공자가 겸손에 대한 찬양이 지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서경에서는 또 오만하면 손해를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도덕경, 즉 노자에서도 이 겸손의 문제를 중시했다 이러면서, 예. 노씨의 도, 노자죠. 노씨의 도도 오로지 겸손을 숭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골고루 인용하네요. 근데 예. 깜짝 놀란 게 이 책의 아주 핵심을 보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왜? 겸손한 게 무위자연이에요. 우리 무위자연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성으로 예.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본성 중에 겸손한 게 바로 억지로 행함이 없고 자연스럽고 이런 뜻이거든요. 무위라는 게.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는 바로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 노자의 도리를 이용해서 당시에 지치 아주 지극한 태평을 이루었다는데 겸손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사치하게 되기 때문에 겸손은 또 검소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는 사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굉장히 보는 깊이가 통찰이 있었던 좋은 이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교에서도 검소함의 중요성을 말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쭉 풀이를 하니까 같이 진강을 했던 특징한 홍상민이 또 뭐라냐면 노씨의 말은 법강에서 진단해서 안 되는 법강이라는 게 법은 이제 공식적인 강은 네. 경연. 경연을 지금 법강이라고 부른 거죠. 이런 데서 노자는 입에 올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덕수가 겸손의 뜻을 설명한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런 장면을 네.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 실록에서 사실은 저 노자를 저렇게 임금 앞에서 주자의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덕수는 젊어서부터 고문, 옛글에 힘쓰고 늙어갈수록 더욱 줄어들지 않았다. 그 힘쓰는 바가. 사람이 꾸미는 습성을 제거했다.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노자풍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질박한 데 가까웠다. 아주 이제 순박하고. 그리고 이제 널리 관통하여 제가의 책을 마구 읽었으므로 육, 예, 육에는 이제 육아를 말하는 거로부터 백가, 우리 제자 백가 하는 거 있죠? 예. 백가의 책은 물론 점술, 그 다음 상술은 뭐냐면 관상학, 그 다음에 수학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노불, 노자와 예. 불교의 조예가 깊었다. 아, 주자나라에서 독특하네요. 아, 저런 인물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들어앉아 저 책을 지을 때는 고인의 풍도가 있었고 눈썹과 수염에 고색이 절로절로 나타났으며 말은 질박하기 그지없었으므로 나라가 뵐 때마다 아련할 때마다 임금이 아주 흔쾌하게 예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걸 이제 왜 제가 좀 길지만 했냐면 영조가 저런 학자도 좋아한 거. 저기서 이제 우리가 영조의 성품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이거는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 탕평이라고 했을 때 소론, 노론 이런 것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보다 거기 밖에 있는 사각지대를 보려고 했던 게 그 영조의 마음 중에 한 켠에 있었던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주작 말고도 그 당시에 비주류 학문도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그 영조의 마음이 조금은 그렇죠, 보이는 그렇죠. 대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약간 오픈마인드라는 거는 알 수 있죠. 다른 임금들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영조가 그런 식의 이렇게 보는 눈이 넓었으면은 뭔가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게 또 묻어나왔을 것 같은데 주역이 그렇게 묻어나왔던 사례는 없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걸 현장에서 활용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정치 현장에서. 예. 영조 13년에 예.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때 이제 대과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강독을 하거든요. 대과라는 건 이제 재밌게 생겼죠, 그죠? 예. 요거는 손괴. 예. 요거는 태괴 이렇게 돼 있어요. 태괴라고 하는 거는 기쁠 열자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겸손을 뜻하기 때문에 아, 그 기꺼이 따른다.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실 대과라는 말도 우리는 왜 그 말 많이 써요. 우리 대과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그러면 대과라는 거는 큰 잘못. 예. 그러니까 큰 잘못 없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무슨 어떤 조직의 장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인사할 때 아 제가 그래도 대과 없이 여러분 덕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좀 상투적인 용어인데. 예. 근데 이제 저 주역은 항상 여러 가지 해석을 열어놓는 게 대과가 그런 뜻도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근데 저건 또 뭐냐면요. 대 큰 것이 지나친 거 이렇게도 풀어요. 각각 분리해가지고 대와 과를. 또 어떤 때는 대를 부사로 해가지고 크게 지나치는 거. 어쨌든 저 괴의 이제 풀이 중에 보면 유밀선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숨어 사는 선비예요. 뭔가 무림 속의 고수 같은 느낌인가? 네, 그렇죠. 예. 근데 세상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예. 저런 사람들 찾아내는 게 이제 원래 훌륭한 임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도 세상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랬더니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 그래? 그 좋은 친구들 좀 어? 불러오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네. 저기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탄식하기를 방정한 선비를 얻고자 하면 이연필이 있고 살림의 사람을 얻고자 하면 김성탁이 나올 것이니 이런 때를 당하여서는 오직 성인이라야 공자 같은 성인이라야 남보다 크게 뛰어난 업적을 이룩할 수 있는데 나와 같은 자가 세도를 만회할 수 있겠는가 무슨 뜻입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고 네. 그런 좋은 사람 불러다가 뭐 내가 뭐 할 능력이 되겠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지금까지 영조랑은 다른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논어에도 나오는 말 중에 현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현현이 뭐냐면 예. 뛰어난 일을 정확히 알아보는 거. 뛰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용현해야 된다고, 용현. 네? 예.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은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연필이 예. 어떻고 뭐 김성탁이 어떻고 알고 있어요. 뭐 사람은 있는데 내가 뭐 걔네 굳이 내가 해야 되겠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관이 가차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임금이 평소에도 내가 진짜 요순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이렇게 해도 결국 이제 중간쯤밖에 안 가는 임금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상께서 바로 말하기를 오직 성인이라야 남보다 크게 뛰어난 업적을 일 수 있다. 나 같은 자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으니 만약에 정의천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했더라면 그 사람은 사직의 복이 아니다. 어? 지금의 우리가 보는 그 영조의 모습이랑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아 저는 이 영조에 대해서 오늘 큰 실망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실망스럽죠. 그게 실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말은 탄평하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영조 시대는 엄청 길었잖아요. 그 후 40년이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흘러갔을지. 예, 좋은 사람은 쓰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고 그냥 내가 굳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그래도 나라 굴러가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왜 조선이 망했는지가 느껴지네요. 그거를 한문으로 이게 범자인데요. 예. 이걸 두 번 써가 범범하게라 그래. 범범한 사람. 리더 중에 최악의 범범한 예. 사람인 거. 그런 건데. 이 영조가 저런 말을 사실을 했다는 거는 임금으로서 자기 그 아이덴티티가 그 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대과계를 말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상전 공자가 네.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이 메시지 네.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연못이 나무를 없애는 것. 이제 아까 그 위에 괴가 그 태괴이면서도 그게 연못이에요. 네. 밑에는 손괴는 또 나무가 돼요. 네. 이번에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그 연못이 나무를 없애는 것이 대과이니, 군자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피해도 범민하지 않는다는데, 저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유일이에요, 유일.
피해가 있는 사람. 예. 그러면 바로 저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와가지고 조정의 적재적소에 씀으로써 그 조정이 활력을 갖게 되는데, 세상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안 불러주나 이런 거 없이 당당하게 그 하는,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쓰면 다른 백성들이 보고 바로 알아보죠. 아, 우리 임금이 사람을 잘 찾는구나. 좋은 사람 알아보는구나. 이제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신하들도 그거에 맞춰서 추천도 올렸을 테고. 당연히,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되는 거고, 건강한 그렇죠. 경쟁이. 그냥 정쟁이 아니라. 그래서 예. 이제 알겠죠. 그러면 우리 나머지 40년은 보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영조 시대가 대략 오케이. 그저 그렇게. 숙종 때와는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쭉 보니까 예. 그거를 이제 태종이나 세종이나 세조나 숙종처럼 정치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런 마음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이제 쇠락을 해 가는지, 이때부터 이제 조선시대는 점점 더 그럼요. 어두운 길을 걷는 게 왜 그런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왕을 이제 이제 정조죠, 정조. 문제인간 정조. 아, 그런데 그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그런 건 없었어요. 르네상스는 전혀 없었고. 없었습니까? 이제 주역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볼 겁니다. 한번 그걸로 이제 리트머스 종이를 딱 대보면 알죠, 네, 얘가. 맞아요. 예,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간에는 정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